그동안 국방부 송영무, 노동부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를 놓고 국회가 멈춰섰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저녁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한 시간 뒤 대통령이 송영무 후보자는 임명했습니다. 야당 반대를 일부분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습니다. 정영태 기자입니다. 음주운전 문제를 포함해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.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여부가 전국 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명 32일 만으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자진 사퇴입니다.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인사 문제로 막힌 정국에 타계책을 건의한 결과로 풀이됩니다.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를 정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 드렸습니다.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막힌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두 명을 모두 임명하긴 어렵다고 설득한 걸로 보입니다. 문 대통령은 대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임명했습니다.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그런 상황이어서 오랫동안 이 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 참 좀 애가 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북핵 미사일 대응과 전시작전권 환수 노력, 방산 비리 근절을 과제로 들었습니다. 특히 청와대도 범정부적 시스템을 갖출 생각이라며 국방부도 자체적으로 방산 비리를 확실히 척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SBS 정영태입니다.